네, 계속해서 시장 흐름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익원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을 보면서 흐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미국의 근원 PCE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 7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은 조금 더 앞서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시작인데요.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 그리고 그 실적 장세 다음 단계인 역금융 장세까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죠. 현재 작년 9월을 바닥으로 10개월 정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저는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강세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장 보면서 눈여겨볼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게 DIC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 그룹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MS 확대 그리고 실적 상승 추세는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동반 예상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실 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실적 성장과 개를 함께 같이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전기차 및 친환경 부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DIC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장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친환경용 감속기 SBW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 주력 제품인데요. 사업 전반의 호조로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데일 USA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이 시작됩니다. 데일 USA는 5만 평 부지에 약 8천 평 규모의 생산시설이 완공되었고요. 현재 설비 투자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 내연기관, 친환경 차량용 부품 그리고 SBW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50만 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대할 시에 동사 또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 향상에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걸 볼 때 완성차와 실적을 궤를 같이 하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DIC까지 종목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